뭐 1위가 돼야 2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해서 1위를 목표로 했던 건 당연한 거고. KT 블린스가 2위로 확정난 걸 보고 저희 팀은 디조 똥이라고 불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뒤에 추첨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제발 뒷동만 밟지 말자 하고 했었는데 그 똥을 밟아버려가지고. 잭베 선수가 조 추첨 공을 뽑았는데 표정이 좀 일그러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코어 양의 표정 씩. 하필 그 낮은 확률에 꼭 KTB가 걸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즌 블레이즈와 KT 블레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대진을 본 순간 아, 뭐 밟았다. 근데 또 그 프로스트가 B조인 거예요. 우리는 끝났어. 우리는 그냥 운이 없어. 상대 전적에서는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어느 팀이랑 게임을 한 당시에 그 팀의 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1위로 올라갔다 생각하고 이 팀 상대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준비할 생각이에요. 계속 방심이 맺었으면 좋겠어요. 이상하게 블레이즈랑만 하면은 게임이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냥 만나면 편안한 팀? 그러니까 저에게 막 당혹감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없어서 편안한 것 같아요. 무리를 해야 슈퍼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레인 선수 자체는 지금 자신감이 차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, 지금은. 플레임 선수가 갱킹을 잘 당하거든요. 제 갱이 날카롭거든요. 아, 근데 약하죠.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. 당장 이제 플레임 선수가 제일 위험하고 경계되는 선수. 경계해야 될 선수는 좋은데 갱이 약하다는 건 그러면 저만 갱킹을 오겠다는 뜻이겠네요. 그러면 저는 갱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인색의 감각적인 플레이가 좀 무서운데 그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, 이번. 그러니까 굳이 제가 캐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팀만 이기면 되죠. 블레이즈를 만나면 각성을 해서 잘해지더라고요. 다시 한번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냥 제 아이디가 신이에요, 저는. 헬리오스 태양신 한 번에 그냥 태양마차로 한 번에 다 태우고 지나가야죠. 여기에 있을 것 같다. 그럼 있어요. 헬리오스 선수를 비교하자면 수학의 정석이 아니냐. 심화 문제 같이 한번 꼬아서 가면 아마 대처를 잘 못하시지 않을까. 근데 웃긴 게 저는 제 플레이가 절대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 카카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. 두 선수만 되게 견제가 잘 된다면 그렇게 특별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번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다른 미드 하시는 분들이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티린 루스터라는 그 점이 강점인 것 같아요. 낀시 선수는 대회 때 무난한 서포터인 것 같아요. 무난한 게 또 안정적이고 단단하다는 거니까 정말 단단한 게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. 블레이즈 상대 전적이 7대 0인데 10대 0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쪽의 내부 상황을 조금 알아요. 멘탈이 약하다. 그러니까 저희가 첫 경기 이기면 3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팀 뽑았을 때 잭페 선수가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게임 끝나고도 그 표정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. 비행기가 무너지면 승객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거기를 노리면 쉽게 이길 것 같아요. 이미 한번 박살이 났는데 굳이 한번 더 그러셔야겠나요?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저도 더 강한 비행기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. CA 블레이즈도 8강에서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. 저희가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다음치도 않은 소리고요. 꼭 4강 가도록 하겠습니다. 블레이즈가 준비해둔 카드가 없으면 제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. 저번 윈터부터 스프링 때까지 KTB가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팀이 항상 일찍 탈락했거든요. 왜 그렇게 일찍 탈락할 수밖에 없는 팀인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Today's matchup, CJ and Displays. KT Bullets. Hot 6 League of Legends Champion Summer 2013 Quarter Final Group A.